12시 30분입니다. 아, 오늘 죄송합니다. 아, 지난 봄에 왔을 때는 옛날 거 컴퓨터를 가졌는데 이번에 또 새로 좋은 거를 샀는데 또 이렇게 코드가 뭐 안 맞아가지고 오늘 또 30분을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 내일은 10시 정각에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기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사셨죠? 반드시 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책 뒤에 그리고 두 가지 칼라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4권이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용수철이 굵은 거 있고 그게 책이 모자라서 목사님이 30권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14권이 남았기 때문에 또 20권을 또 박느라고 그때는 용수철을 좀 가벼운 걸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책입니다. 왜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건 적느냐, 색깔이 흰색이냐 미색이냐.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기 때문에 1시에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왔을 때 일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조금 스킵하고 복습도 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사용하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러분 서문을 다 보세요. 서문을 보면은 일과의 알렙, 베이트, 김멜 그 세 가지로 오늘 커버할 거고요. 이제 끝날 때는 뒤에 보면은 부록이 있어요. 부록을 뒤쪽으로 가보면 알렙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알렙 이렇게 그 알렙 알렙을 피셔가지고 알렙, 베이트, 김멜 프랙틱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서 여기에다가 쓰시고 또 발음을 하시고 다 못 쓰신 분들은 내일 오실 때까지 숙제를 이렇게 하루에 세 자씩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세 자씩 배우기 때문에 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프랙틱스를 해야 되거든요. 자, 시작해도 됩니까? 시작했죠? 자, 할렐루야. 다시 만났습니다. 히브리어 기초, 히브리어 랭귀지 베이직인데요. 저는 뭐 회화라든가 히브리 회화라든가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비브리칼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토라 스크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너무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 개역판 뭐 한국 번역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읽는 거에 비해서 너무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히브리 그 토라 스크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문법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성경적인 토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그 기초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강을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서 하고 또 제가 문제를 쓰라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10강 끝나면은 모세 오경 즉 토라죠. 그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따님이 이제 아답튼 양녀로 들은 딸이 17인데 장애자예요. 정신연령은 4살 정도 나이인데 계속 1년 동안 그 양녀로 받아들인 딸이 와서 샤밧 그러니까 토라 포션을 목사님 걸 듣고 적기도 하고 목사님 이제 그 토라 포션은 히브리어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몇 달 전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토라 포션 시작하기 전에 15분 내지 20분 일찍 와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배울 토라 포션을 히브리어로 이제 비춰주면서 따라서 해라 읽어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읽으라 그러는데 그 장애자가 4살 정도의 이 저기 정신연령인 아이가 토라 포션을 다 읽어요. 그래갖고 작년 4월에 제가 한국 나왔을 때 그 어린아이의 친부모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님의 동생이 인천에서 사시는데 이제 장애자니까 미국 가서 공부 좀 하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를 만나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더니 제가 저렇게 성숙해졌고 히브리어를 술술술 읽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연령은 4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서바이벌 하냐 네가 어떻게 쿡을 하느냐 요리 강습을 배운대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걸 배우는 아이인데
이 정도로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란 대로 계속 하시면은 이 강의를 10강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2주를 맡아야 되는데 또 전 목사님도 시간이 많이 잘리고 저도 잘리지만 다 못할 경우는 여러분이 이 뒤에 있는 책을 꼭 읽고 프랙티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지난번에 사흘에 왔을 때 제가 1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기억 못하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퓨어 랭귀지, 히브리어는 퓨어 랭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킹덤 오브 갓도 히브리어 랭귀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프랙티스를 하는 거고 또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했을 때 그 의미에서 우리가 정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다 같이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히브리어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divine energy within each letter. 두 번째는 다 같이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수치예요. 그래서 알렙, 벳. 그러면은 알렙은 1이고 베이트는 2다. 히브리어는 총 몇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4월 달에? 예,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각 그 알파벳가 지닌 수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meaning. meaning.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그래서 알렙 하면 무슨 뜻이에요? 최고 높으니, 힘센 황소. 예수님께서 나는 알렙과 탑이라고 그랬죠. 알렙이 알파. 알파 오메가 할 때 알파가 알렙이잖아요. 그래서 알렙은 최고 높으니, 베이트는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 같이 네크돗. 네크돗.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음은 우리 한국 그 모음 같이 다 같이 아, 에, 이, 오, 우, 으. 히브리어는 자꾸 크게 발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미국 사람 만나면 자꾸 입이 근질근질하고 영어를 해야 영어가 이게 저 뜻이, 히브리어도 자꾸 발음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크라운이라는, 이게 왕관 같은 크라운이 있는데 그 글자에 힘을 더하고 강조하는 뜻인데 있다는 것만 아시고 별로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자의 알파벳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이거를 목사님이 카피해서 아마 많이 저기다 놓으셨을 텐데 여기서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저기 황소 그림 같이 된 여기 크죠? 여기는 황소 그림 같이 1, 2, 3, 4에서 11 글자가 있고 뒤로 넘어가면은 또 22자까지 나오는데 첫 번 글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캣, 텟, 요드, 카프. 다음에 열두 번째 글자,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페이, 자딕, 쿠프, 레이쉬, 쉰, 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앞쪽에 이 앞쪽에다 이 도표를 크게 놨습니다. 좀 글자 크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셔서 자꾸 어디 이렇게 부엌에서 찬장 같은 데도 붙여놓고 해서 눈에 볼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저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처음 배울 때는 붙여놓고 설거지에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서 여러분이 이걸 카피해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자의 서문을 썼는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언어, 아까 그랬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왕국, 말키제덱 언어예요. 왕국의 언어로 히브리어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셨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히브리어의 언어를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다 같이 크게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까 전 목사님의 이스라엘놀로지 이스라엘놀로 했을 때 주님께서 버려서 구속하신 저 빼낸 것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서번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사드 레벨. 아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예요? 장자인데 누구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이방 여자 결혼했죠. 형이 팔아 저기 했잖아요. 이집트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둘 있죠. 누구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이죠. 차자를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줘가지고 너는 내 장자다. 장자로 승격했어요. 루벤은 어머니 침상을 더럽혀서 탈락됐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의 정체성. 예를 들어서 너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 신분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분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또는 요셉 에프라임.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는 분은 저기 강 건너 있는 이스라엘에서 막 방방 뛰고 기도해주고 헌금 보내고 그러지 토라도 모르지 절기도 안 지키지 샤바트도 모르지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남의 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뭐죠? 슈마 이스라엘 야외 엘로헤이누 야외 에카드 슈마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들어라 이스라엘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에브라임 아까 다 북 아시리아로 다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순수한 언어 즉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히브리어에 관심을 갖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썼느냐면요 토라 신학대원에서 우리 신학대원에서 2010년도에 8월 달에 여성 목회자 제가 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 목회자분들 12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등록한 건 아니지만 그냥 청강생으로 12명이 책을 사시고 또 10주 코스로 해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북으로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종이로 그냥 이렇게 타져져서 했는데 그때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 여성 목회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많이 전파해라 해갔는데 그 여성 목회자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성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어느 여자 목사님은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이 가르쳐준 히브리어를 10강을 다 마치니까 영안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가 교회 집사님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쉽게.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더래요. 자녀들 데려오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대요. 히브리어를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기초책을 공부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쓰고 읽고 그 뜻을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화를 한다 무슨 뭐 그래마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직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를 쓰고 읽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쁜 뜻을 깨닫고 앞으로 성경을 원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그 히브리어로 토라 스크롤로 이 주에 들어있는 토라 포션 그 들어있는 이게 뭐 챕터 뭐 1에서 뭐 5까지 어떨 때는 몇 장이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읽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읽어요. 왜냐면 히브리어 어떨 때는 다 뜻을 제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어로 읽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고 이제 아리오니 블레싱과 그 다음에 아비누 말키누 그러니까 주기도문 히브리어 주기도문으로 매일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을 지금 해왔는데 갈수록 이게 영안이 열어져요. 어떨 때는 이 뜻을 몰랐는데 그 다음 읽을 때는 더 이렇게 막 아까 그랬죠 목사님이 내가 조금 토라주 공부했던 목이 꼬다갖고 내가 최고 뭐 권위자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토라포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 좀 계시 보시고 그 다음 토라포션 또 창세기 할 때는 요거 계시 보시고
이게 점점 목사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토라 포션은 또 올해 했던 지금 뭐 오시기 전에 두 주 동안 하셨던 창세기 토라 포션에 2주 전 한 거는 막 너무 싸들 레벨 너무 깊은 예수의 신부 비밀이 됐는데 바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못 올리고 두 주를 지금 못 올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한국 오셔서 그걸 강연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오셨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제 밤 그 뜻이 있으셨군요. 매일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누가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히브리 속에서 그 토라의 빛이 비치면서 토라 포션 공부할 때마다 매년마다 이게 단계가 올라가서 결국은 영이 성숙한 예수와 신부의 반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22자의 히브리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히브리어를 사랑하시고 히브리어가 앞으로 킹덤 오브 갓 헤븐리 랭귀지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이번 기회에 해보겠다 하면은 애트리스트 이 차트를 꼭 좀 처음 이렇게 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내주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알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캣, 테트, 요드. 그래서 11자까지 그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그자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페이, 짜디, 쿠프, 레쉬, 신. 지난번 제가 강의 때 신에서 나게시, 이 점이, 위에 꼭대기 점이 오른쪽에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 왼쪽에 붙으면 신. 예. 신, 신, 타. 제가 그랬죠. 노래 같겠죠. 그래서 신, 신, 타. 그래서 22자입니다. 노래 기억나십니까? 이거 노래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산포를 한다든가 걸을 때 이걸 노래를 하면은 쉽게 외쳐요. 노래 기억하시는 분? 아 저기 사모님 일어나서 해보세요. 예. 2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배웠는데 왜? 자, 일어나세요. 지금 졸리는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자, 제가 한 줄 올려놨네요. 시작. 여기를 보면서 알레페페 시작. 알레페페 알레 빼빼 기모달레 헤이 기모달레 헤이 밥자 인 캣 헷 밥자 인 캣 헷 테트 요드 캅 테트 요드 캅 라메드 맴눈 라메드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쿠프레이시 짜디 쿠프레이시 신신탑 신신타. 이 노래 굉장히 쉬운 유치원 노래예요. 거기다가 제가 갑자기 영감 받아서 넣었어요.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크게. 안 오는 사람 여기 나와서 독창해. 밥자인 캣. 어떨 땐 이 캣트가 가라침 뱉는 소리에 캣 터졌는데 캣 터져도 되고 캣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캣 헷. 캣헷 그래서 다시 밥자인 시작 캣헷 밥자인 캣헷 테트 요드 캅 크게 아는 사람 나와 여기 100점 앉으세요. 자, 저는요, 제가 물론 약대를 나왔고 약대 들어가기 전에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교사를 2년 했는데 애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은 칼라 넣고 뭐 하고 뭐 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무용도 시키고 막 지시를 하는데 이번 선교행에서는 목사님이 식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리고 저는 좀 짧게 하면서도 교과서가 있으니까 또 영 못 오면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지적에서 일어나라고 할지 모르니까 허리 벨트를 콱 메고 자동차 타면 시트 벨트를 탁 하고 앉으겠어요. 긴장하시고 자 시간이 너무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늦게 시작했고 내가 내일 많이 커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강 1강에서는 알렙하고 베이트하고 긴멜 세 단어만 배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알렙, 베트, 오와 베이트, 베트, 긴멜 이 세자를 배우겠습니다. 알렙은 이렇게 쓰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알렙, 악스라고 그랬죠. 황소, 황소가 굉장히 기운이 세죠. 그래서 알레프는 이렇게 뭘 끌고 가는 황소같이 제일 힘센 사람을 말하고 알파, 저기 헬라어로는 알파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문자의 발전은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은 오늘 책 42페이지를 2페이지까지를 커버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 히브리 그 클래스 오시기 전까지 오늘 했던 42페이지까지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빨리 갔기 때문에 다섯 단어를 공부합니다. 알렙에서 첫째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 같이 아브 아브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려서 아브 그래서 아비는 마키노 우리가 주기도문을 저 영어로도 물론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만 아비누 이게 말키노 아비누 샤바샤마임 이카데시 싱카 타보 마루테카 이야세고 매일 이제 돌아보시는 영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읽고 나서는 이제 에로닉 블레싱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하고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데 아비누 아비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소리거든요. 이제 샤마샤마임. 자 알렙에서 연관되는 것을 알렙의 God 그 다음에 Father에도 아브 오른쪽에서 왼쪽 읽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다 같이 아브 엘로힘 에쉬 올 그 다음에 아하바 에카드 아까 목사님이 뭐가 에카드라고 그랬어요? 아 너무너무 똑똑하시네. 오늘 아주 100점이네. 이스라엘로지 딱 외우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토라 예슈아 이스 하나라고 그랬죠. 에카드 에카드가 뭐라고요? 하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에카드 그래서 응용한 거예요. 알렙이 들은 거 다 같이 아브 엘로힘 에쉬 오르 아하바 에카드 또 하나님을 다 같이 엘 뭐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에서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불은 에쉬 다 같이 에쉬 크게 발음하세요. 에쉬 자꾸 입에서 이렇게 해야 돼. 영어 배울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제가 13살 때 만났다 그랬죠. 14살이고 중학교 때 그런데 그 집을 초대해서 가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그런 사람들은 영어 펜팔이 300명 오고 펜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영어 필적이 놀라요. 미국 사람들도 Your English writing 아주 좀 케네디 비슷한 영어 필체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잘 배웠냐 했더니 그 미국 사람만 만나면 하여튼 간대요. 가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영어를 배울 욕심에서 미국 사람만 외국 사람만 만나면은 영어로 얘기하고 두려움이 없이 했다는데 자꾸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도 배울 때도 뭐 입이 근질근질하도록 얘기를 해야 돼. 다 같이 에쉬 에쉬 불. 그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갖다 베레싯 베레싯 하는데 그 창세기의 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에쉬 불이 들어가 있고 브리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죠. 브리트. 카바넌트가 들어있고 그래서 창세기 목사님 이번에 토라 포션 시작했는데 1장 1절 베레싯부터 이번에 강의한 창세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보석 중에 보석 막
저도 감탄하고 하여튼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여지껏 했던 토라 포션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인데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꼭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 목사님 토라 포션 창세기부터 공부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단어 아하브. 아하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사랑.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는 blessed, happy, 복, 축복을 주다 할 때 축복을 갖다가 다 같이 asher, asher, asher. 그다음에 아까 공부했죠. 오르가 빛이라는 건데 우리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로고를 이게 보면은 오르 여기 오르 들어있죠. 여기 오르 end 밥이란 말은 end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메트. 에메트가 뭐예요? 진리. 오르가 뭐예요? 빛과 end 빛하고 end 진리를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와 하마시아만 전하는 그래서 좀 좁은 길이에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토라를 전하기 때문에 여기 유다이즘 정통파 유다이즘들이 핍박하고 일반 헬레니스틱 크리스천이티가 핍박하고 그러나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야지.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해서 여기서 알파 오메가에서 알렙 그 다음에 오메가는 탑이에요. 히브리어 22자 중에서 첫자가 뭐예요? 끝자가 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이라. 자 쓰는 법 다 손 들으세요. 자 알렙을 쓰는 때 1, 2, 3 doesn't matter요. 어떤 때는 이게 여기 먼저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3으로 갈 수도 있어서 쓰는 방법은 다 같이 1, 2, 3 또는 2가 여기 2부터 하고 여기 3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트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데 왜냐면 지난 4월에 왔을 때 제가 길게 했었어요. 자 같이 베이트 베트 뭐 같이 생겼어요? 집같이 생겼죠? 텐트. 여기서도 단어를 제가 이 워크북을 활용법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번 했기 때문에 다섯 단어 그냥 금방 읽고 가겠습니다. 첫째 단어 in, into, inside를 할 때 이 bait가 들어가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을 그 말씀을 보면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여기서 hashamayim 그래야 돼요. 원칙적으로만 이 다게시가 신 속에 다게시가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 더블링 해야 돼요. 그래서 하샤미암이 아니고 하스샤마임. 그래서 하샤마임, 하스샤마임. 그다음 베에트 하에레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에 여기에 베가 인더비기닝. 영어로 보면 인더비기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안에 인투에 인사이드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son이지만 히브리어로 다 같이 bar, bar 또는 ben이라고도 해요. ben.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11시간 오는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banner가 있더라고요. 시애틀에서 봤어요 영어로. 근데 이번에는 한국말을 딱 클릭하고 banner를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ben her 뭐라고요? ben은 아들이고 her 후, 저기 있죠 who. 모세 손을 할 때 훌가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 그러니까 벤 허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허의 아들. 허 훌. 그다음에 이 베레시트 속에 이렇게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바가 들었죠. 여기 이거고 이거면 바가 되죠. 그다음에 알레바 하나님이 들었죠. 그다음에 시 여기 시 신하고 요도만 하면 선물이란 뜻이고요. 탑은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하나 가지고 설교 아마 한 10강은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 뿌리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설명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나오지. 일반 크리스천이트에서 창세기 1장 1절 갖고 10강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보케르. 다 같이 보케르. 보케르.
굿모닝을 뭐라고 해요? 보케르 토브. 토브란 말은 끝이에요. 끝. 모닝 보케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저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보케르 토브. 그다음에 우리의 심장. 아까 토라를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금송아지 만나서 깨졌죠. 그래서 저기 어디에 심기라고 그랬어요? 신비. 돌비가 아니고 신비.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우리 몸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히브리 뿌리를 좀 한다고 토라를 조금 한 1년 배웠다고 목이 꺾어져서 내가 최고 뭐 그건 교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토라를 디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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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8시간 목사님 33년을 토라를 디깅했어요. 그런데 뭐 겨우 1년 공부해갖고 내가 최고예요. 한국에서 뭐 일, 뭐 일, 그러면 안 돼. 그럼 주님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나.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 유다인님에 빠져갖고 헤어난 늪에 그 속에 에디 박사 어제 전화를 떠나기 전에 전화했는데 지금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런 퀘션도 있을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나는 다 봤어.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만이 들어가갖고 지가 잘난 척 그러는데 응? 겸손히 응? 스티븐 닥터한테 배워야지 뭐 잘났다고 뭐 메시아니 뭐 누가 쓴 책을 좀 보고 영어 좀 한다고 하더니 그럴 줄 자기 알았대. 벌써 다 봤대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 심령의 할례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응? 안 보고 저 7천년 대사야 뭐 응? 율법은 뭐예요? 언제까지 돼요? 개혁할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야 소리 마셨잖아. 근데 왜 예수님 재림까지 기다리냐고. 아유 답답해 답답해.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 금강사까지 가서 하나님 토라가 뚫어를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야. 토라 내가 잘 알아. 불쌍해요. 나중에 예수님 못 만나요. 제가 몇번 얘기했죠. 예수와의 신부는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거고 말기제되게 기름 부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신부 반열에 못 들어가요. 이번에 이제 예수의 신부 일어나라 나오지만 제가 다음 시기에 있으면 예수의 신부 강의 10강의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의 신부는 정말 좁은 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중동으로 돈 벌러 갔는데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막 다른 논팽이 들어오고 막 댄스홀 가고 카페를 가면 좋아하겠어요? 비밀이 숨어 있어야지. 예수의 신부는 지금 어디가 잘난 체하면 안 돼. 진짜 숨어 있어야 돼요. 미스터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 bless, 축복. 내가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때 바룩, 다 같이 바룩. 모든 기도할 때 바로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바룩.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할때 바룩인데 바룩이란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예요. 남을 축복 줄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감히 조금 토라를 배웠다고 응? 38년 공부한 사람하고 1년 겨우 공부해가고 되겠어요? 그 성도들 다 지금 지옥 아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페이트 공부 쓰는 법 제가 굉장히 촉성가로 갑니다. 시작. 1번 하나 둘셋자 페이트의 특징은 뭐냐? 여기에 이게 튀어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은 뭐 같아? 디귿자가 돼버리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 이거 또는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도 왜 여기서 포인트는 끝에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단어 긴멜 하고 제가 웍북 하는 법까지 하고 끝날라 그래요. 긴멜은 이렇게 생겼고요. 낙타란 뜻이에요. 긴멜, 카멜, 낙타. 이건 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 저는요 이 책을 하나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책을 사론 몇 권을 샀어요. 저 여러분이 이게 좀 비쌀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는 목회 성도가 없어요. 사역자 비디오 찍는 분하고 그몇분 서포터는 그룹에서 우리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적은 교회예요. 성도가 다섯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목사님 15년 동안 사례비 1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하고 한 것이 그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갔다 오면 보통 3,000불 비행기표에다 호텔에다가 다 자료 사고 거기 오신 히브리 뿌리 티처들도 목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몇명 모으고 가는 분들 전부 책 써서 책 팔고 강의하고 강의료 받고 그래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유명한 무슨 막 목이 힘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한 30권의 책을 읽다가 정말 내가 한국 민족도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서 식강만 끝나면 토라스쿨을 읽을 수 있나? 아, 그 네 살 정신증 있는 애가 읽으니까 그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이번에 한국서 제가 저기 그 누가 그 걔가 이제 방학 때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무슨 막 스카프도 사오고 막 고맙다고 자기 딸이 정신이 약한 애인데 히브리 토라를 술술 읽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읽겠어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고요. 다 같이 첫 번째 단어 게르 게르 나그네 우리는 다 나그네죠. 두 번째 레뷰크 책망하다 가르 다 같이 가르 그 다음에 교만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 게에 다 같이 게에 교만 그 다음에 리딤 우리가 구속을 받다 속량 받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다 같이 갈 갈 다섯 번째 낙타는 까멜 까말 까말 이 낙타란 뜻은 또 후대 뭘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후하게 뭘 줘 대를 줘도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막 누르고 흔들어서 막 꼭꼭꼭 주는 거 후대 아주 그냥 bountifully 후대하게 한다는 뜻도 돼요. 자 김멜 쓰고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쓰는 법 시작 1 2 3 다 같이 1 2 3 자 그러면 여러분 끝에 알랩을 피세요. 제일 뒤에 부록을 보면은 식강 끝나고 나서 성경에 카란데도 끝나고 부록이 부록 그 뒤에 있는 보면은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책은 217페이지인가? 그거 저 전에 나왔던 데는 거기 그 부록이라고 써 있어요. 알레프를 다 피세요. 피셨습니까? 책들 있으세요? 책이 있으신 게 좋을 텐데 이왕 히브리어를 공부하려면은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 저 투자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이 알레프에 다 같이 알렙 그 꼭대기 있죠? 그 알렙을 얼른 한번 써보세요. 첫 줄에다가 연필로 쓰던가 그냥 연필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알렙을 한 다섯 번을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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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고 다 못 쓰신 분은 내려오실 때까지 내가 내일 검사할 거예요. 이거 썼나 안 썼나. 왜냐면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토라스쿨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페이지 수를 넘겨보면 알렙 뒤에 페이지 수를 넘겨보면은 거기 단어가 네 개씩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에카드 원이란 뜻이죠. 아 오른쪽부터 읽읍시다. God 그 엘로힘이죠. 엘로힘 다 같이 엘로힘 아시죠. 그 다음 에카드 원이란 말이시죠. 원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뭐예요. 에레츠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에레츠 그 다음에 라이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르 토라 신학대학원의 로고가 오르 앤 뭐라고 그랬죠. 에메트 어떤 사람 이름도 에메트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 진리라고. 자, 그 옆에 페이지 베트를 얼른 써보세요. 아까 배운 대로 집이란 뜻이죠. 베트를 이렇게 쓰시고 그 칸에다가 내려오실 때는 연필로 다 옆에 쓰세요. 하란 대로 열심히 하시면은 식강 끝나면은 더듬 뭐 융통 아주 막 능통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토라 책을 딱 봤을 때 떠듬떠듬 읽을 수가 있고 또 목사님의 토라 포션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면 어떤 분은 보통 세 번 네 번 들어요. 한 토라 포션을 그럼 거기에 나오는 파생어 히브리 단어가 나오죠. 그것만 해도 1년 12달 되면 엄청난 히브리 단어를 배웁니다. 자, 배트 쓰고 그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보면은 단어가 네 개 나오죠.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우스라는 말은 뭐라고요? 베이트 그 다음에 선 벤 아까 그랬죠. 벤허 그 다음에 블레스드 크게 예, 바로 같아. 제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바로 하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이란 말이 뭐예요? 축복하다죠. 찬송하다. 바로 하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정권사야. 쉼은 뭐예요? 이름이야. 누구 이름을 축복한다고요?
예슈아 하마시의 이름을 축복하다 해서 여러분들도 바룩 하셈 누가 막 칭찬하지요? 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목사님이 아 성수하시고 성지고 바룩 하셈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단어 두 개 배웠네 인더 모닝 내일 뭐라고 인사? 보켈토브 자 누가 칭찬하면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축복을 내가 영광을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 김멜피세요 지금 나오는 단어 김멜 거기에 첫째 줄에 김멜을 요 식으로 한 줄을 쓰시라고요 1, 2, 3 꼭 낙타가 걸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책을 저기 없은 분들은 저 뒤에 아까 우리 목사님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뒷페이지 보세요 김멜의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자, 첫 번 단어 gone gone 무슨 뜻이에요? 정원 에덴의 동산 할 때 동산 할 때도 이게 gone이 나와요 그러면 저기 에덴의 동산 할 때 카딤 동쪽에 있는 가든 해가지고 저기 이 깐이란 단어가 거 동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 바인 뭐라고 발음해요? 크게 개펜 그러니까 샤바 블레싱 할 때 보리 프리 하 개펜 그래요. 포도 나무에서 난 열매로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샤밧 예배 드릴 때 기도 있잖아요. 보리 프리 하가 펜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노 멜레카올란 보리 프리 하가 펜 포도주 마시고 떡 먹을 때 기도에 이 가펜이 나와요. 뭐냐면은 포도란 뜻이고 포도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갈릴리라는 단어를 뭐라고 발음해요? 똑같이 갈릴리 그럼 테스트 아까 목사님 갈릴리가 예수님 뭐라고요? 에? 왜 성경에서 갈릴리를 두었어?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 그게 요셉 지파의 그러니까 메조리티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인데 열 지파는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여러분 자식 열둘 중에서 열 명이 어디로 북한으로 잡혀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잠이 와요? 밥 먹어져요? 예수님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유다는 어디로 잡혀갔어? 바빌론으로 유다하고 누구 베냐민 근데 나중에 돌아왔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유대 뭐 유대인 유대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맞췄어? 아브라함 유대인 아니에요 히브리인 히브리란 말은 cross the river 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15분이기 때문에 다 끝났고요 하나 남았나? 아, 리조이스, 길루, 리조이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오세요. 여기다 적어오시고 이렇게 리피트를 해야 늘고 다음에는 내일 오셨을 때는 제가 두 강을 연속으로 하고 전윤근 박사님이 이스라엘로 한 강만 하고 시간은 10시 정각에서 그냥 스트리트 나갈 겁니다. 죄송해요. 15분 늦어서.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죠? 아, 말 안 해.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쉽다고 좀 해보세요.